사랑에 빠져 행복을 찾았고.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탁의 무대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전설 6가 탑 6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용서른도 정수라, 박완규 알리 에일리로 구성된 전설 6와 탑 6가 전설의 가창력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영탁과 박완규의 대결로 영탁은 원곡자 알리의 365일이라는 노래로 열창을 했습니다. 영탁의 깊은 감성에 원곡자 알리가 일어나 손뼉을 치며 감동한 모습을 보였고 알리는 이렇게 진하게 잘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라고 감탄하며 자리를 떠나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라고 노래를 불러준 영탁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영탁과 박완규의 리벤지 매치에서 박완규는 조화문의 사랑하는 우리 눈을 열창해 96점을 받았고 후발주자 영탁이 목을 푸는 모습을 본 박완규는 영탁아 선배들 앞에서 목 푸는 거 아니다 라며 날선 견제를 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영탁은 이에 365일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해 100점을 받았고 박완규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영탁은 100점을 받으며 한우 선물 세트를 받게 됩니다. 영탁은 획득한 한우를 박완규에게 선물했습니다. 참으로 예의가 바른 청년입니다. 선물을 받은 박완규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박완규는 영탁의 노래에 대해 감동을 받으며 가요계 미래가 밝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탁은 뒤이어 이용과 스페셜 무대를 장식합니다. 여기서도 영탁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스페셜 무대의 주인공이던 영탁과 이용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로 하모니를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가히 전설다운 조합과 노래 실력, 무대 매너였습니다. 엄지척,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은 목소리들, 솔로도 좋고 듀엣도 좋다. 오늘도 역대급 귀호강, 선후배가 미소 지으며 눈 맞춤하는 무대가 너무 감격적이었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탁의 가창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많은 방송에서 더욱 멋진 영탁의 가창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